하면은요, 우리 면의 계절이죠. 네. 맛있어, 맛있어. 면 요리가 가진 특징이 있어요. 드실 때 어떻게 드시나요? 후루룩, 후루룩. 꼬치! 후루룩 드시죠? 네. 면치기, 면치기. 네. 확치기. 맞습니다. 네, 아주 후루룩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서요. 이렇게 무턱대고 면 요리 좋아하신다고 갑자기 드시면 조금 전에 드신 혈당 스파이크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칠 수 있습니다. 안 됩니다, 안 됩니다. 네. 그래서 여름에 많이 드시는 음식 조금 비교해 가면서 당 함량 조금 골라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아요. 막국수, 메밀국수. 또 많은 겁니까? 당 함량이 많은 거. 많은 거. 막국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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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국수가 달달해. 네. 오. 오, 막국수다. 4배 가까이 되네요. 네, 근데 막국수하고 메밀국수하고 이렇게 똑같은 거 아니야? 이렇게 질문이 사실 나오셔야 되는데 사실은 종류가 똑같아요. 그런데 이제 메밀을 겉껍질을 대충대충 벗겨서 반죽해서 만든 게 막국수입니다. 그러면 동일한 곡류이지만 겉껍질을 벗겼기 때문에 당의 함량이 훨씬 더 높죠. 예, 그리고 막국수가 비빔장의 그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막국수가 당의 함량이 높습니다. 네. 그렇구나. 아, 그랬구나. 이게 사가지고 재밌다. 나눠 먹어야 되겠다. 이거 알고 먹어야 됩니다. 네. 또 있습니까? 네, 두 번째 콩국수와 비빔국수입니다. 어느 게 더 당이 많은지 한번 맞춰보세요. 제 생각에는요. 국물이 있기 때문에 콩이라도 콩국수가 더 당이 많을 것 같아요. 국물이 있기 때문에. 저는 비빔 가겠습니다. 저는 비빔. 저도 비빔이요. 저도 비빔. 콩국수. 저 우리 MC들은 비빔. MC 비빔이요. MC 비빔. 전교 1, 2등. 콩국수. 자. 우와! 멀쩡하네요. 우수수수수 맙수사. 뭘 비교해도 당이 제일 많은 게 비빔국수네요. 그렇죠. 비빔국수면은 대부분 밀가루예요. 그래서 우리가 정제된 당의 덩어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. 거기에 이제 고추장, 설탕, 당이 많이 들어있고요. 드실 때 조금 보시면 어느 거를 더 빨리 드실 수 있으세요? 비빔국수. 네, 비빔국수를 더 빨리 드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둘 중에 혈당 스파이크가 비빔국수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콩국수도 국수는 이제 밀가루인데요. 그 국물이 되는 것이 바로 콩국물이죠. 예, 단백질인 콩으로 육수를 만들어서 당 함량이 낮은 편이고요. 껄쭉하기 때문에 훨씬 더 천천히 먹을 수 있어서 당 함량도 낮지만 혈당 스파이크를 올릴 확률이 낮습니다. 와, 이게 비빔국수가 당이 많긴 많다. 그러니까요. 그럼요. 비빔국수하고 비빔냉면하고는 어떤 게 더 당이 많아? 궁금하다. 네, 역시 반장하실만 해요. 뭐지? 비빔냉면과 비빔국수. 어느 게 더 많을까요? 자, 네. 과연 네. 어떻게 될까요? 두구두구두구. 어머! 와, 비빔국수야. 와, 비빔국수네. 냉면과 국수의 차이는요. 국수는 밀가루예요. 그렇죠? 정제된 탄수화물이죠. 그렇죠? 그리고 냉면은 전분이에요. 그래서 밀가루하고 전분가루의 좀 차이가 있고요. 비빔냉면은 씻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잘 넘어가는 국수가 더 당의 함량이 높습니다.